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책이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책이 좀 늦어져가지고 개강을 좀 늦췄습니다. 근데 내일은 책으로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복사물인데 책하고 페이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오늘만 이제 이 복사물로 하시고 내일부터는 책으로, 대신 이제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책이 늦게 나와서 미안하니까, 책값은 반액으로, 하게 됐습니다. 책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 아마 학원에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헌법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이 지금 헌법을 거의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설령 보셨다 하더라도 거의 감이 없는 상태에서 하실 건데, 상대적으로 뭐 민법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헌법이 쉽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그래서, 근데 처음에 잘 체계를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게 거의 암기 과목 되다시피 하는데, 실제로 헌법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훨씬 여러 가지 뭐 시험을 보실 때나 사례를 풀 때나 이럴 때 편합니다. 그래서 객관식뿐만 아니라 뭐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이 헌법을 잘 이해를 해 두시면은 여러 가지로 편할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강의 계획서에 이제 기본적인 우리 강의 방향이나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당장 시험을 보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2월 2일 날은 저 휴강을 하고 2월 14일 날 종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설 연휴다 보니까 혹시라도 먼저 내려가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2월 2일 날 수업은 2월 14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2월 14일 목요일 날 종강을 하는 걸로. 다른 부분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만 자기 복사물로 하고, 내일부터는 책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 6회 2월 2일 날 수업은 하루씩 늦어져서 2월 14일 날, 2월 2일 날은 휴강을 하고, 2월 14일 날 목요일 날 종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헌법도 이렇게 11회 기본권 논을 다 끝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렇게 집중을 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먼저 184페이지, 페이지 수는 실제 교과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84페이지 보시면은 기본권 총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권 먼저 우리가 기본권이 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과 우리가 흔히 이제 인권, 기본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인권은 말 그대로 천부적 인권, 생리적 인권,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기본권은 여기 뭐 제가 밑줄 쳐놓은 것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천부적, 생리적 천부적 권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컨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참정권, 뭐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생리적 권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국가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전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당연히 인간의 권리입니다. 신체의 자유. 당연히 인간의 권리예요. 그러나 국가배상 청구권, 뭐 형사보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과연 생리적 권리냐? 그렇게 생리적 권리로 보기는 어렵죠.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약간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인권이라고 쓰는 것과 기본권이라고 쓰는 것. 근데 이제 넓은 의미의 인권은 당연히 요즘의 인권은 이제 모든 기본권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수업 시간에는 뭐 인권, 기본권이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 헌법에서 이제 보통 기본권이라고 쓰는데, 뭐 특별하게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인권이라고 강조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라고 할 때는 생리적, 그다음에 천부적 권리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그 용어상에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요 부분만 빼고는 나중엔 전부 다 기본권으로 나옵니다. 원래 이제
인권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생리적 천부적 권리를 주장해서 인권선언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협의의 인권이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의 이런 기본권들을 다 인권이라고 포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인권을 쓰면 기본권과 동일한 용어고 그냥 원래 좁은 의미로 쓰면 생리적 천부적 권리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에서는 기본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에서는 인권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국가 처음부터 제목 자체가 국가인권이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는 이제 헌법에 세비에 말하는 인권뿐만 아니라 뭐 참정권, 청구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점만 좀 유의하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공부를 더 한 다음에 보고 188페이지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성격 부분은 우리가 이제 헌법관, 사실 요즘에 뭐 시험에서나 이렇게 헌법관을 뭐 시험에서나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관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해는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법실증주의 이 한스 켈젠 같은 경우는 반사적 이익설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사적 이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반사적 이익인데요. 거기에 두 번째 보면은 국가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는 뭐냐?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게 자유입니다. 국가가 법을 규정하지 않은 게. 그래서 법으로 규정을 하면 그건 자유가 없어요. 거기 부분에서. 근데 규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은혜적인 규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은혜적인 것 반사적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컨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이 있죠. 속도 제한. 그러면 속도 제한이 있으면 그 속도 이상은 못 가는 거죠. 국가는 모든 이제 이 한스 켈젠의 반사적 이익설에 하면은 모든 행동을 규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자유가 있느냐? 속도 제한이 없을 때. 속도 제한이 없을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속도. 그래서 이제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없는 경우에 거기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속도를 제한하면은 거기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국가는 모든 영역을 이렇게 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적인 거 반사적인. 그러면은 속도 제한을 안 했다가 나중에 또 속도 제한을 해버리면은 거기는 이제 반사적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모든 영역을 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이 반사적 이익설은 오늘날은 우리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유는 천부적인 거, 생리적인 거고 거기서 일부를 국가가 규제하는 건데 요거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국가가 규제할 수 있고 국가가 규제하지 않은 게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생각은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다만 국가가 일부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시각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기본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스 켈젠의 이익 논의에서 기본권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엘리네크는 이제 법실증주의자인데도 이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엘리네크의 소위 지위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동적 지위, 소극적 지위, 적극적 지위, 능동적 지위. 여기서 이제 주관적 공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주관적 공권, 오늘날 우리가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공권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 권리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관적 공권. 그래서 이걸 엘리네크부터 주관적 공권성이 나옵니다. 주관적 공권. 그래서 자유권, 뭐 수익권, 참정권 이런 주관적 공권이 나오는데 엘리네크 이론의 문제는 이게 이제 법실증주의다 보니까 엘리네크는 그러니까 법실증주의는 법으로 정하면 모든 영역을 다 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네크에서 자유란 국가의 자제에서 나오는 은총에 기한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국가의 법적 제한에서 제한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한스 켈젠하고 엘리네크와 다른 점은 한스 켈젠은 그냥 반사적 이익인데 엘리네크는 기본권, 공권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의 권리로서. 근데 문제는 주관적 공권이지만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국가의 법적. 이것도 오늘날 우리 시각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에는 국가가 회수할 수 없는 기본권이 있어요. 회수할 수 없는 영역. 근데 이거는 엘리네크 이론에 의하면은 국가가 결국에는 국가의 자제에서 나오는 은총. 근데 오늘날 기본권을 은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의 오늘날 본질적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이제 엘리네크의 이론에 어떤 그 기여한 바는 주관적 공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법신주의에서 엘리네크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단주의.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기본권이라고 하면 이 칼 슈미트의 이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칼 슈미트는 결단주의인데 칼 슈미트는 자연권만을 순수한 기본권. 그러니까 이제 칼 슈미트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본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보면은 칼 슈미트는 이제 배분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데 비해서 국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시각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적입니다. 다만 이제 국가가 일정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국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게 배분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상으로 배분의 원리다 이러면은 이런 게 뭐 배분의 원리 자체가 막 시험에 나오고 이러진 않지만 배분의 원리라는 이 기본적인 이 개념이 칼 슈미트 이론을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의 자유는 전국가적, 초국가적, 천부적, 자연적 자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본권론은 칼 슈미트의 이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무제한적. 그래서 이게 전국가적, 국가하고 상관없이 그다음에 우리가 천부적, 생내적, 자연적 권리이기 때문에 무제한적 권리인 겁니다. 다만 일정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제한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시중주의 칼 한스 켈젠의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영역, 다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칼 슈미트 이론에서 이제 그 비판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당히 칼 슈미트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른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한스 칼 슈미트 이론의 어떤 이제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권 중심이다 보니까 오늘날 말하는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시대 상황 자체가 그랬습니다. 칼 슈미트가 주로 살던 때가 2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니까 1900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회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때 자유권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권 하면 사회권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에 따라 한계고 근데 우리가 칼 슈미트의 이 자연권설, 이 기본권, 칼 슈미트의 기본권론은 오늘날 거의 우리 헌법의 기본권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시각에서 이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든가 칼 슈미트의 한계였던 사회적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설명을 넓혀 나갔습니다. 근데 근본은 이 칼 슈미트의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페이지 통합론적. 이 통합론 같은 경우 오늘날에는 우리가 헌법관 하면은 거의 통합론적 헌법관이 거의 이제 대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권은 법 질서를 기초로 이루는 가치체계 문화체계다.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실행 계기인 동시에 국가를 정당화하는 실질적 요소다. 이게 이제 우리 통합론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법 질서를 이루는 가치체계 문화체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본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치체계 문화체계예요.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원래 헌법이라는 게 그 공동체, 그 사회에서 가치체계, 문화체계를 헌법에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다 규정을 하면 그 헌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보세요. 이 그냥 기본권이 방어권, 그러니까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생활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하는 실질적 요소다. 요 표현이 루돌프 스멘트의 이 통합론 쪽에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헌법 그 기본권이라는 게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세계의 가치체계, 문화체계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걸 헌법에다 끌어올려요. 헌법에다 끌어올리면 그때부터는 지켜야 됩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이 나는 그거 못 지키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적극적으로 국가를 형성하는 실질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헌법 규범이 이제 실제로 생활에서 실현되는 걸 헌법 실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규범과 실현이 거의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좋은 헌법이 됩니다. 전혀 그 지키지도 못할 거를 헌법에다 끌어올렸다. 그건 명목적 헌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명목적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이상론.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독재 시대 때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차피 그 독재 권력들이 지키지도 않으면서 헌법이다 하면 끌어올려놨어요. 그냥 명목적인 헌법이에요. 헌법은 헌법대로 움직이고 헌법 현실은 전혀 다르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약간 거의 유사하죠. 물론 이제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제 이거를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 이제 그런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요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정치적 통일체로서 국가의 기본권에서 비로소 창설된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기본권은 국가생활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칼 슈미트라는 그냥 천부인권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스멘트에이로에서는 기본권이 국가생활의 방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권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의 가치체계 문화체계이기 때문에 그 가치체계 문화체계를 헌법에 이제 규정을 하면은 그게 국가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통합론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통합론에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통합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 엘리네크, 그다음에 칼 슈미트, 스멘트 모두 다 주관적 공권을 인정합니다. 당연히 주관적 공권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공권이란 거는 이거는 누구한테 주장을 하냐? 국가에게 대해서. 그래서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면 침해하지 말라. 나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식으로 대국가적 효력이에요. 이 대국가적 효력, 국가에게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침해의 주체가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 슈미트 이론이 대표적인 거죠. 주로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국가로부터 자유. 그래서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하지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사인에게는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칼 슈미트 이론의 한계라는 거예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만 주장하다 보니까 사인.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본권을 실제로 여러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국가인지 사인인지, 물론 국가가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생활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우리 이제 학원에 온다, 뭐 학교에 간다 이럴 때 보면은 뭐 예컨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뭐 소매치기를 당한다. 아니면은 뭐 성추행을 당한다. 이게 국가가 소매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사인이 성추행을 한 거예요? 당연히 지금 소매치기를 했다는 거는 내 거 재산을 뺏어가는 거죠. 재산권 침해를 누가 했느냐. 소매치기 범 사인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성추행을 했다. 그럼 내 신체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다는 거는 결국 누가 한 거냐. 사인이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만 한다면은 기본권을 국가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인에게 기본권을 내 재산을,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 내 어떤 신체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말라. 뭐 내 인격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국가에게만, 국가에게, 대국가적이라는 국가에게 주장하는 거죠. 사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인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연하게 사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내 기본권을. 예컨대 누가 명예훼손을 한다 그러면 헌법적으로 보면 그건 인격권입니다. 그래서 내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인격권. 그 다음 초상권. 내 얼굴을 누가 길 가고 있는데 사진을 막 찍어요. 내 얼굴을. 찍지 마라. 이거 전부 다 사인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구성을 할 건가? 사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를. 그게 바로 그 혁명적인 이론이 바로, 그걸 집대성한, 물론 이제 스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자인, 콘라드 헤세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정리를 합니다. 콘라드 헤세. 근데, 오늘날에는 콘라드 헤세의 이론이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은 아주 제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콘라드 헤세의 이론은 뭐냐면은 여기 국가가 있고 국민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을 해요. 대국가적 효력이니까 주관적 권권으로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론 출판 집회 자유를 생각해 봅시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국가에 대해서 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촛불 집회, 촛불 시위, 뭐 그건 이제 촛불 혁명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촛불 집회나 촛불 시위를 우리 전부 국가에 대해서 내 집회 시위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언론 출판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누구한테 비판하고 언론 출판 다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이렇게 넓은 의미의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의 자유를 전부 국가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형성되냐면은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면 이게 결국 표현인데 이게 결국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론 출판 집회가 보장이 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북한, 그 다음에 우리 중국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언론 출판 집회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언론 출판 집회가 보장되는 나라가 결국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돼요. 근데 이 질서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 간에만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국민 간에도 다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게 대세요, 방사요, 방사요라고도 표현하는데 대세요, 방사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국민이 이 민주주의 질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민주주의 질서가 싫다, 이래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질서라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또 예로 들어볼까요? 뭐 우리는 지금 우리의 헌법의 기본권은 중간적 공권으로서 이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사유재산권에 입각한 재산권을 보장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도 행사해요.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것도 원래는 국가와 국민, 대국가적 효력으로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재산권, 사유재산권에 입각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행사하면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시장 경제 질서. 우리는 사유재산제에 의한 재산권 행사, 직업의 자유 이런 거를 모든 국민이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경제 질서. 근데 이 경제 질서도 국민과 국민 간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경제 질서가 싫다, 나는 이걸 거부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을 떠나야죠. 대한민국을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북한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중국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그래서 재산권, 사유재산권이니까 재산권 행사와 직업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나라는 시장 경제 질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시장, 우리가 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는 국민과 국민 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방사요, 대세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주관적 공권이었던 기본권이 국가와 국민 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국민 간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제 방사요로서 모두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걸 보고 우리 콘나드에서 보면 아, 기본권은 원래는 주관적 공권인데 이게 기본권이 행사되니까, 행사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더라. 결국 기본권이란 거는 주처음부터 주관적 공권의 속성도 같지만 객관적인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작동을 한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 질서성, 객관적인 질서, 그래서 객관적 가치 질서의 구성 요소라고 표현합시다. 사회를 형성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객관적 가치 질서성, 객관적 가치 질서의 구성 요소, 이런 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 기본권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하는 그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중성. 그래서 이 기본권의 이중성은 기본권 이론에서 혁명적인 이론이에요. 우리가 기본권을 국민과 국가 간의 주관적 공권으로만 표현했었는데 콘라드 헤세의 이제 칼 슈미트부터 출발해 루돌프 스멘트부터 출발한 요 그 통합론은 이 가치 질서 문화 체계이기 때문에 가치 질서 문화 체계라는 거 이거 자체가 질서와 연관성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제자인 콘라드 헤세가 이론을 정확하게 정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공권일 뿐 아니라 사회 질서 객관적 가치 질서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더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주 중요한 이제 헌법적인 이론이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결국 기본권이라는 게 국민과 국민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국민과 국민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국민이 다른 국민의, 그러니까 사인이 다른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권이 국민과 국민 간에도 재산권이 문제가 된다. 내 지갑을 훔쳐가면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국가가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 그런 때는 내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사인적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이제 국가에게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인에게도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예컨대 촛불 집회를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가 와서 촛불 집회를 방해한다. 그때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 거꾸로 태극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야, 지금 그게 말이 됐느냐. 그래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가서 방해를 해요. 그럼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의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국가가 아니라 그 사인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대사인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이제 사인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대사인적 효력의 이론적인 배경은 기본권의 이중성이라는 거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론적으로는 우리 기본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콘라드 헤세의 기본권의 양면성, 이중성 이론인데 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 그래서 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국가에 대한 방어권.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방어권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거든요. 국가에 대한 방어권. 그러니까 국가가 내 기본권을 침해할 때 소극적으로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권리로서 방어권. 이건 당연히 당연하게 인정되고 또 하나 객관적 질서. 그래서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다음으로 기본권 실행을 위해서 보장되는 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에 의해 대응하는 것은 전체 법질서가 주관적 권리로서 개별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때 비로소 현실적인 질서가 된다. 요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게 질서하고 관련이 있느냐, 기본권이. 그런데 모든 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권은 이 현실적인 질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권의 양면성, 이중성 이론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혁명적인 이론이 나왔다고 그랬죠. 넘겨서 그럼 기본권의 자연권성, 우리가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인정하느냐. 오늘날은 큰 특별한 우리 이론 없이 거의 자연권성을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근데 자연권, 우리 헌법, 최소한 우리 헌법은 자연권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연권설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죠. 그래서 아까 칼 슈미트의 천부적 권리, 자연적 권리, 뭐 생내적 권리 이런 표현들이 자연권설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없다 하더라도 문서로 돼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 이거는 어느 헌법이나 문서로 설령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다음 신체의 자유 어느 헌법에서도 만약에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내적 권리고 천부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그러면 뭐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로 인정하는 거 그건 어떤 거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권을 문서로 재확인한 거. 그러니까 이게 설령 없어도 다 인정이 되는데 문서로서 다시 확인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게 자연권설의 하나의 의의입니다. 그러면 실정권설은 어떻겠어요? 이에 비해 실정권설은 문서로 될 때만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체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신체의 자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실정권설은 이제 그러니까 자연권설은 문서로 없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고 문서로 할 때 이제 그건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자연권설, 우리 헌법이 자연권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들은 10조 후단에 보면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을 하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런 표현들이 자연권설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헌법에 없다 하더라도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권설의 실정권설과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정권설로. 그 다음 37조 2항에서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본질적 내용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자연권설과 상당히 연관성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중적 성격. 아까 그 193페이지에 있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설명을 다 드렸는데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관적 권리 또는 주관적 권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객관적인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작동한다.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배경, 요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결단주의만으로 하면은 천부적 인권, 자연권, 이런 것만 설명하고 국가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에,
예, 이거 이중성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시멘트 저기 통합 논자, 그러니까 기본권이 그 사회의 가치 체계, 문화 체계라는 거. 처음부터 상당히 질서를 중시했던 거죠. 그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걸 기본권으로 끌어올리고, 기본권으로 돼 있는 거는 다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아, 요게 이제 그 통합론자들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콘라드 헤세가 아주 이론적으로 정밀하게 해가지고 이중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주관적 공권이면서 객관적 가치 질서의 구성 요소다. 요게 이제 기본권의 이중성이에요. 현실적 배경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국가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인에 의해서 침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환경이 변화가 됐죠. 환경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배경은 여러 가지로 볼때 우리가 이제 사인이 상당히 거대한 사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대규모 사태가 됐던 게뭐 LG 카드에서 우리 개그 카드 회사에서 개인 정보를 다 빼돌린 경우가 있었죠. 이게 개인정 만약에 국가가 개인정보를 빼돌리면 국가에 대해서 내 개인정보를 빼돌리지 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 LG카드라는 사인이 빼돌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에게 대해서, LG카드라는 사인에 대해서 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삼성이라든가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보다도 때로는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에게도 우리가 기본권 효력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기본권의 이중 성격에 관한 우리 학설 판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정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긍정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것들은 아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도움을 주고, 이제 판례도 마찬가지로 요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 여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주관적 공권으로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된다.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 그래서 객관적 법치주의의 구성 요소다. 이 정확하게 콘라드 헤세 이론을 그대로 그냥 우리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직업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은 시장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직업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기본권.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 기본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 의사표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겁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주관적 공권일 뿐만 아니라 이게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느냐, 보장되지 않느냐로 거의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아, 이게 이제 이중성을 우리 판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헌법 구조적 영향. 우리가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 객관적 가치 질서성을 인정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공동체 질서 형성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 기본권. 이게 이제 통합론처럼 가치 체계, 문화 체계, 하나의 기본권이 가치 체계, 문화 체계 그 사이에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결국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사회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고 사유재산권에 입각한 재산권과 뭐 직업의 자유.